사과향이 은은하고 고향의 정취가 풍기는 제7회 수동사과축제가 2022년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함양군 수동면 도봉리에서 300여 명의 내빈들과 주민들,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사과풍년 기원제에서 정혜문 면장 등이 기원제를 올리고 식전 행사로 수동 여울 풍물패가 사과풍년을 원하는 풍물로 털을 울려주었다. 이어 개회식에서 개에서는 공로패 전달을 하고 위원장, 군수, 군의회 부의장, 도의원 등이 축사를 한 후 소원풍선 날리기, 경품 추첨, 사과열차 시승식 등을 했다. 계속해 수동 난타 고고장구가 공연하고 렘넌트 지도자 학교 학생들이 신나는 율동에 맞춰 노래 공연을 했다. 뒤이어 수동 주부 노래교실 합창단이 공연하고 지역 가수들이 트로트 공연을 한 후 사과 길게 깎기, 사과 빨리 먹기, 수동 노인 건강 체조 공연, 수동 마을별 노래자랑 등을 했다. 이외에도 전통문화체험, 판매장터 운영, 무료 사진 찍어주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오늘 날씨가 정말 가을 하늘 아주 구름만점 없이 축제하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를 날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제7회 우리 사당 사과 축제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사과 축제 개회식을 맡은 김정만입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바꾸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회식 진행 순서는 내빈 소개, 개회선언, 국민의례, 인사 말씀, 축사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축제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선 8기 힘찬 도약 함께 여는 함양이라는 군정지표 아래 지속가능 미래농업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진병영 함양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양군의회 박용훈 의장님은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과 경남도의 든든한 가교 역할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웅 도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함양군 의회 정현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수동 사과 축제 개식을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최진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먼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제7회 수동 사과 축제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7회 수동사과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국장님 개회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먼저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2014년 처음 수동사과축제 꽃축제로 개최로 지금의 수동사과축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 권용재 전 수동사과축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권혜준 축제위원장님은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로패 전 수동사과축제위원 위원장 권용재 기하께서는 2014년에 수동사과꽃축제 개최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금의 수동사과축제로 발전하기까지 첫 장을 여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주민화합과 농가소득증대에 기한 공이 크므로 제7회 수동사과축제 행사에 재엄하여 그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0월 29일 수동사과축제위원장 권혜준.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의 우리 수동사과축제를 이끄신 우리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권용재 전 수동사과축제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과 향기 가득한 제7회 수동사과축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함량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일하시는 김백령 군수님을 비롯한 정현철 군의회 부회장님과 김재웅 도의원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김성진 소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님 사회단체장님 향후에 박행순 재경향후회 회장님을 비롯한 향후님들 그리고 방문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7회 수동사과축제 준비를 위해 애쓰신 권혜준 축제위원장님과 수동사과축제위원회 고향인 수동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정혜문 민장님과 직원 여러분 2021년도 전국농협 그룹별 전체사업 업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임종식 조합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동면 이장협의회 서흥석 회장님과 마을 이장님들, 그리고 특별히 그동안 매년 축제 때마다 적극적인 애를 써주신 더북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청년회, 분회, 갱노모당, 마을 주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축제부터 제6회 축제까지 그동안 축제 및 마을 주요 발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사과꽃 축제와 사과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진정규 심석상 임채호 심재욱 민장님과 이미란 김영희 문순희 김경환 오혜숙 산업계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4월 19일 제1회 수동사과꽃축제가 개인 농장인 아름다울 농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 진정규 면장님께서 수동사과꽃축제의 계기를 마련하시고 초석을 놓아주셨습니다. 전 진정규 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마을 봄놀이 행사로 해오던 행사를 수동사과꽃축제로 해보자고 제안하시어 더북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축제 예산으로는 마을 밭정기금에서 1천만 원을 기원하기로 마을회에서 결정하여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5일에서 4월 26일 2일간 제2회 수동사과꽃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소는 아름다울 롱 같은 데서 했습니다. 축제 예산은 2,900만 원, 전년도 협찬금 2,100만 원과 마을 기금 800만 원, 사업으로는 2015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환경 경관 분야 경상남도 대회에서 1등을 하여 대전에서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농식품부 장관 입상 상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결과는 마을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축제장 겸 다목적 감장 뿌리 매입 2015년 마을 동해에서 뿌리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매입 자금은 마을 주민들과 객지에 살고 계시는 출장인들께 모금하기로 결정하여 토지 논 637번지 610평 평당 10만원씩 6,100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총 모금액은 6,68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출항인들께 모금하는데 마을에 건덕현 씨가 수고를 하셨습니다. 2016년 4월 23일 제3회 수동사과꽃 축제 장소는 마을 다목적 광장 축제 예산 3,5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마을 기금에서 500만원 지원 함양군인 지원금 1,000만원 기반 사업으로는 학교 내백간 군도 사과꽃 가로수길 조성 수동면 사무소가 지원하였습니다. 기반사업 2016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환경 경관 분야로 경상남도 심사 발표회에서 합격하여 전국 중앙심사 발표는 대전에서 추진위원장이 발표하여 심사한 결과 합격 5억 사업 합격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7년 4월 22일 제4회 수동사과꽃 축제 개최 장소는 다목적 광장 축제 예산 3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 함양군 지원금 10천만 원 기반 사업으로 사과꽃과 사과로 만든 조형물을 함양군과 군의회가 지원하여 마을 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 함양군과 군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회 축제부터는 사과꽃 축제에서 사과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봄에서 가을로 축제 시기를 변경하여 2018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제5회 수동사과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축제 예산은 4,500만 원, 자부담금 2,500만 원, 함양군 지원금 2,000만 원, 가을에 농가 소득을 올리는 소득축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농가 부스 판매, 사과 따기 체험 행사 등으로 상상외로 소득을 올렸으며 맛있는 함양 수동 명품 사과를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도 만족해 하였습니다. 기반 사업 2016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5억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거창 함양지사 축제장 기반시설 무대 잔디광장 시멘트 포장 태양광 가로등 마을 입구 건물 벽 도로변 담장 백화 그림과 마을 해관 리모델링 화장실 회의실 방 등 2018년 6월 26일에 착공하여 2018년 10월 10일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26일부터 27일 2일간 제6회 수동사과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축제 예산 3,5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 함양군 지원금 2,000만 원. 제6회 사과축제는 5회 축제보다도 더 많은 사과가 판매되어 완판된 농가는 다시 포장 작업을 해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사과축제가 제대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기반사업 수건사업인 축제 주차장과 마을 앞 인도 및 도로 확장 포장 사업이 2021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함남군과 군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함남 수동사과가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소득을 올려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고 함남 수동발자의 사과의 명성이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축제에 적극 협조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분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점 너그러이 이해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제7회 수동사과 축제를 준비하신 권혜준 위원장님으로부터 개사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몇 년 하다가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감회가 더욱더 새롭습니다. 그리고 전임 위원장님께서 기억도 좋으십니다. 제가 사무국장을 5회까지 했었는데 조목조목 기억도 하고 계시고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 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방문객 여러분,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는 가을에 개최하는 수동사과 축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힘찬 도약 함께 여는 함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하시는 진백룡 군수님을 비롯한 김재웅 도의원님, 정현철 군의회 부의장님과 군의원님, 각 기관단체장님과 사회단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주신 재경 향후의 박형순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에 사과꽃 축제로 시작하여 4년간 개최하여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고 2018년부터는 사과를 주제로 하여 수동 사과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확철인 늦가을에 2019년까지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간 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제7회 수동 사과축제를 개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수동 사과를 널리 홍보하고 판매하고 사과 따기 체험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고 사과 열차 여행, 사과 빨리 먹기, 사과 길게 깎기 등 사과와 관련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구성하여 방문객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수동민민 노래자랑 등을 통하여 지역화합축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축제를 계속하면서 느낀 점은 축제를 통해 수동사과의 브랜드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수동민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수동사과축제에 적극 동참하시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축제에 가서는 무조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수동 사과 열차도 타고 사과 따기 체험도 해보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재미있게 즐기고 가십시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 2014년부터 사과꽃 축제 개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금의 사과 축제로 발전하는데 선도적으로 도움을 주신 도북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식회사 한영 김상일 회장님, 함양산천축협 박종호 조합장님, 도북마을 휴령이시며 사단법인 전국성시연합회 총재님으로 계신 금길상 총재님, 그리고 수동사과축제 권용재 전 위원장님,
하교마을 주령이십니다. 부산에 계시는 국제상사 대표이사 배영성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혜문 수동 면장님을 비롯한 면사무소 직원과 2021년도 전국농협업적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수동농협 임종식 조합장 및 임직원 여러분과 이장단 협의회 수동가수영농조합 그리고 각 단체 여러분과 엊그제부터 오늘 행사에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도북마을 주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국민과 함께 함양군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진병영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동을 방문해 주신 관광객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 맑고 청명한 가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군수 진병영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7회 수동 사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권혜준 축제위원장님과 축제위원님, 도북마을 주민 여러분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함양군의 정현철 부의장님, 경상남도의 김재웅 문화복지위원장님,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인호 건설산업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참석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윤만 함양군 지부장님을 비롯한 추기업 박종호 조합장님, 박성서 조합장님, 함양농협 강선욱 조합장님, 수동 임종식 조합장님, 지공농협 노병국 조합장님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동면에서도 박종헌 노인회 회장님과 성경천 사근산성 추모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장님과 서흥석 이장단 협의 회장님을 비롯한 전 이장님들 참석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동 사과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패를 받으신 우리 권용재 전 사과축제 위원장님께도 그간의 수고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먼 길 불구하고 축제장을 찾아주신 우리 재경 향후의 박형순 회장님과 부산 중구 새마을금고 정미옥 이사장님을 비롯한 중구 새마을금고 회원 여러분들 함양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함양 수동이며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수동 사과입니다. 품질 좋고 탐스러운 사과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과수 농업인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해도 사과 농사 잘 지으신 사과 농가와 도북마을 주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함양 사과는 깨끗한 수질과 높은 일교차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과수재배 지원사업, 수준 높은 기술교육 등 다양한 행정지원, 그리고 농업인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열정의 결실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당도가 높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수동 사과축제가 함양 사과의 명성을 알리고 판매가 확대되어 사과 생산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우리 군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권혜준 축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축제장을 찾아주신 내외빈 관광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과 열차 타고 사과 농장도 보시고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도 농장에서 직접 맛도 보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명한 가을 결실의 계절 모든 농업인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신 농작물 잘 수확하시고 건강한 한 해 부자되는 한 해 마무리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주민과 함께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함양군의회 박용훈 의장님을 대신하여 정현철 부회장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용훈 의장님께서는 지리산 천황축제의 개회식에 맞춰서 참석을 일부 저희 군 의원님들과 참석 중이십니다. 그리하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구인 성재 의원님, 정강석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임태숙 의원님, 김윤택 의원께서 오늘 사과축제 개회식에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현철 부의장입니다. 사과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제7회 수동 사과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3년 만에 축제를 하게 되었지요. 축제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권혜준 축제위원장님과 정혜문 수동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은근 각지에서 참석하신 내빈과 관내 및 수동면 기관 단체장님들의 참석에도 깊은 감사와 함께 반가운 마음을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미루어져 왔던 수동 사과축제가 오늘 성대하게 개최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 농가에서 정성껏 가꾸고 생산한 여러 종류의 사과를 맛보시고 또 많이 구매해 가시고 오늘도 완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먹거리 장터도 이루어져 있고요. 소중한 추억 많이 담아가시고 즐거운 시간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생산농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추의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 한 장의 사진처럼 예쁜 추억 가슴 깊이 담아가시고요. 가을 끝자락에 여유로운 마무리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동면민 여러분, 그리고 도곡마을 여러분, 또 멀리서 함양을 찾으신 홍해 및
강남이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헬그룹에서 7번째 맞이하는 수동사과 축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훌륭한 축제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권혜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병령 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네 분이 축하를 해주어 참석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또 사회자님과 우리 군수님 인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사과 축제는 사과 재배 농가의 향상과 함께 사과 산업을 도모하고 우리 사과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그리고 지역 주민 합을 위해서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행사를 오기 전에 일부의 사과밭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정말 빨갛게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보고 저 역시도 마음이 넉넉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 사과가 이 그 꿀사과로 전국에 명품이 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수동에는 정말 비옥한 땅과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고 또 그리고 태풍도 피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더더욱이 구슬땀을 흘려 가꾼 노력과 정성과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수동사과가 전국적 소비자한테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관광객 수동사과 많이 드시고 가족을 건강을 지키는 일석이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축제 축하를 드리고 수동사과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건성을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더 주시고요.
자, 준비되셨으면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풍선을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속에 소원을 비셨나요? 소원 비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모두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정말 청량하오라. 수동의 우리 주부님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고장구 팀의 공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공연을 한번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콜고 축제. 역사. 야, 앞에 나와서 축제, 축제 선물 드릴게. 아이씨. 그래도 앵콜 준비 안 했어. 앵콜 할까요? 앵콜 해야지. 요 팬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아, 앵콜 할까요? 어떤 거 원하세요? 어떤 거? 어떤 거? 아, 배터리 원하세요? 배터리. 예, 사랑의 배터리 준비할까요? 아,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한답니다. 자, 사랑의 배터리 한번 갈게요. 좋아요, 좋아요. 자, 같이 나와서 춤춰도 됩니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같이. 자, 랜덤도 한 명 올라서. 나오세요. 같이 춤춰, 춤춰.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야, 야,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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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춰, 춤춰. 이 원장님, 그 내전 이 원장님. 요 사과 좀 갖다 줘, 사과 좀. 동생이야. 나도 좋아.
오셔가지고 한줌 사과 한줌 주시다 하나뿐인 내 사과 기도 없는 내 사과 사과가 짱이라 니가 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애청자 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 사과가 짱이랍니다. 랜덤타 우리 지도자일까. 예, 우리 면장님께서 한번 좀 사과가 짱이라고 외쳤는데 사과 한 포대씩 드리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친구들 많이 오셨는데 갈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가 짱이랍니다. 야, 우리 좋아요, 그죠? 우리 수동사가 짱입니다. 자, 우리 함양군 수동면에 미인은 다 모였습니다. 미인은, 예, 미인은 다 모였어요. 수동 사과를 많이 먹어서 그리고 양파를 또 많이 드셔서 이렇게 미인을 배출을 해냈습니다. 그래도 노래도 잘하십니다. 자, 차렷 경례 박수 한번 크게 주시고 음악 주세요. 당신이야
들어가시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또 우리 지역 가수분들을 모셔가지고 또 공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순남 가수님을 모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이렇게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순남 가수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박수! 정말 좋아요. 그 사람 정말 좋아요. 어젯밤엔 한숨도 못 잤어요. 그 미소 그 모습 때문에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요 밑에 동네에 태어났어요. 하결이 교황 152번지. 그래서 우리 고향에 오니까 더 좋고요. 날씨가 너무 좋다, 그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놀아봅시다. 자, 음악 주세요, 선생님. 갑시다. 자, 메들리를 한번 화끈하게 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 어디 마음대로 하세요? 자, 같이요.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 간다 얼쑤 자 다같이 놀아주세요 별이 나는
머리 스리스리 알아요. 아리아리 고개로 너무너무너무 간다. 산중에 기분은 너무나다니 인간의 기분은 나 하나다지. 아리아리 스리스리
출신이 사과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아 잘해주셨습니다. 아, 자 이렇게 우리 제7회 수동 사과축제가 지금 한창 이렇게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이제 이 축제 트로트 가수 공연이 끝이 나고 나면은 산삼 떡매치기 할 거예요. 떡매치기 또 시작하시죠. 그래서 잠시 후에 떡매치기를 할 테니까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우리 남자분입니다. 우리 지역도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정유건 가수 모셔서 신명나는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수동에서 제일 예쁜 분들만 이렇게 앞에 딱 나오시네. 저 앉아 계신 분들 별로 안 아프신 분 아니라, 그죠? 예, 아무쪼록 사축제를 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 갇혀 있다가 이렇게 또 축제를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쪼록 참 우리 도복 수동사가 그 수동사가를 많이 좀 사랑해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이 좀 팔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니뭐니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려면 박수도 많이 치고 많이 웃고 많이 흔들고 이래야 됩니다. 아무쪼록 축제 잘 즐기시고 자 이제는 곡은 자갈치 하지 마세요. 자갈치 하지매 자 자갈치 하지매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부를게요. 음악 주십시오. 엄마
감사합니다. 조용히 계십시오. 시간이 지금. 그걸 한 곡 더 했어. 좋습니다. 그러면 저, 네, 감독님, 가지마 하나, 진성의 가지마, 가지마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예. 수동, 자, 그거. 수동 사람도 가지마라고, 가지마 한 곡 하겠습니다. 가지마. 예, 그냥 한 곡 먼저 네.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수 같이 하세요. 박수. 제조팀의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자, 제조팀 끝이 나고 나면은 우리 마을별 노래자랑 바로 이어지도록 할게요. 자, 차려! 경례! 됐어. 자, 갔나요? 받쳐 주세요. All right.
그러면 두 번째로 하분남 내산의 하분남님. 자자 노래 제목. 마이크도 하나 좀 곰배령. 아 곰배령 곰배령 준비해 주세요. 자 곰배령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임미진님 울엄마. 자 울엄마는 박상철이에요. 저 진성씨 노래예요. 임미진씨 아 진성씨 노래다요. 예, 진성 노래. 심사위원장이 저기 마련해 놨습니다. 예, 가셔서 자 지금 바로 노래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내산 하분남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곰배령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뜬 맺히는데도 가서 보세요. 뜬 맺히기 다시 어 이게 뭐 안 나오노? 목통이 이거 어디 캐야 되는데 캐는데 어디요? 캐줬구나. 예 자 마이크가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박수가 있어야 마이크 소리가 나온답니다. 박수.
야, 첫 번째로 우리 잘 불려주셨습니다. 하분남 씨였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다음에는 우리 임미진님, 임미진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미숙님 준비하세요. 금미숙님 어디 가셔서? 금미숙! 금미숙 우락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숙님 우락산 준비해 주세요. 자, 갑니다. 울음마 갈게요. 진성이 노래입니다. 자, 지금 떡매치기 우리 그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네요. 같이 가셔서 떡매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성의 울음마 한번 반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박수!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예, 사과 축제를 기쁨으로 사랑으로 울음마 날라가 걱정 태산이 되고 기쁠 때 세상 사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눈가에 맺히시네 주셨습니다. 아유, 잘했어요.